오늘은 저의 동영상 갱년기 난소가 아닌 땡땡에 집중하세요 라는 동영상에서 조강민님께서 질문하신 부신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데 대해서 답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보험 진료를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40대와 50대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내원한 자가 가장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40대와 50대 여성들은 본인이 스스로 갱년기일 뿐만 아니라 남편은 은퇴를 앞두고 있고요. 애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부모님들은 여기저기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여성들이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갱년기가 겹쳐지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이 부신을 건강하게 지키셔야 하는데 오늘은 부신을 건강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40대가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떨어져서 똑같은 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깨어나지가 않고 또 자꾸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시더라도 11시에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자는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너무 자는 시간을 줄이시면 부신의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경에 일어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꼭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음식인데요. 부신의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소에는 비타민 C와 B,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가 되겠죠. 야채를 많이 드시고요.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내지 말고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야채는 다양한 색깔의 야채를 나를 위해서 잘 챙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인데요. 운동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반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부신 기능이 지금 떨어져서 여기저기 막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부신을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요가나 스트레칭과 같은 통증을 감소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태도인데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시고 또한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스스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 조강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너무 갱년기 증상이 심하거나 부신 피로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가까운 기능의학 전문의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회복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유집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